애니멀로 TV. 안녕하세요,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입니다. 나야, 멀컴장이야. 자, 오늘은 4차 아쿠아 대담에서 얘기한 대로 오늘은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, 제가 물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거, 그리고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질문 미리 보여줘야죠. 안 되죠. 왜냐면 네? 안 되죠.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, 안 되죠. 이거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미리 공개하면 괜히 또 이렇게 멋져 보이는 말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, 제가 혼자 적어놨다가 이렇게 바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다 아시는 편집, 걸 거예요. 편집해주세요. 다 아시는 걸 거예요. 편집장님 여기 편집. 네. 다 아시는 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편집 없습니다. 초보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8가지? 네. 한 8가지? 8가지 하다가 이제 또 얘기하다가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가지로 정해놓지 않고요. 자, 첫 번째는 물고기의 암수 구별법이에요. 물고기 뭐 어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그냥 초보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암수 구별법 같은 게 있을까? 왜냐면 뭔가 이렇게 좀 그쵸. 왜 이렇게, 자 말씀드릴게요. 튀어나온 게 그냥 없습니까? 뭐 튀어나온 게 그냥 없습니까? 뭐 튀어나온 게 그냥 없습니까? 뭐 튀어나온 거? 네,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구피 같은 거는. 아 진짜. 근데 네, 그럼 뭐 암수 구별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별로 말씀드릴게요. 구피는 굉장히 쉽죠. 수컷이 화려합니다. 구피는 수컷이 화려하고요. 같은 난태생 계열 플래티, 몰리, 뭐 이런 소드테일 이런 친구들도 그 수컷의 생식기가 보여요. 튀어나온 그냥 뭐 이게 고나포지움이라고 하거든요. 그게 있고 암컷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쉽게 티가 납니다. 이렇게 암수 구분이 그렇게 되고 네. 테트라로 넘어가게 카라신과는 대표적으로 뭐 네온 테트라, 크리스텔라, 카디널 이런 거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보통 체형으로 많이 해요. 암컷은 좀 커지면 정말 라운드 바디가 되고요. 수컷은 길쭉하거든요. 그래서 체형으로 많이 확인하시면 거의 맞고, 근데 암수 발색 차이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암수를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. 잉어과 친구들은 바브가 많죠. 바브, 소형 바브들 많이 키우시는 뭐 체리 바브, 뭐 골든 바브, 로지 바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브들은 잉어과 애들은 수컷 애들이 예뻐요. 빨개지거나 발색이 더 진하거나 추성이 생기거나 잉어과 애들은 추성이라고 암컷을 유혹하는 그게 있거든요. 추성이 생깁니다. 잉어과들은 암수 구분하면 또 좋아요. 발색이 더 진하니까. 아 그리고 바보 중에 또 암수 구분이 안 가는 게 있는데 그 암수 구분이 안 가는 애들은 거의 암수 발색이 비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. 그 다음 또 갈게요. 시크릿과는 대부분 수컷이 커요. 크고 혹이 나오거나 발색 패턴이 더 진하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. 지느러미도 길고 제가 좋아하는 개그파스 레드헤드로 들면 등 지느러미가 짧게 끝나는 애들은 암컷이고 요렇게 넓적하게 끝나는 건 수컷이에요. 그래서 그 체형만 봐도 수컷도 암컷이 구분이 됩니다. 보고류는 체형으로 구분이 불가능해요.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생식기 봐야 돼요. 네, 금붕어 마지막으로. 금붕어는 몸통이 좀 짜리몽땅하고 좀 좁은 거 이런 것들은 암컷이고요. 길쭉한 느낌은 수컷입니다. 충분히 되셨나요? 예,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환수할 때 주의점. 근데 그 질문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니까 한 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. 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디 정수기를 씁니다. 기타 불필요한 불순물을 최대한 억제를 해주기 위해서 로디 정수기 물을 거친 걸로 소금물을 만들어주고요. 해수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직수예요. 직수를 넣고 있고 디스커스 수저는 좀 수온 높은 물을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. 30도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차가운 온도가 되면 안 되고, 환수할 때 가장 주의할 거는 염소는 20-30% 내외 물갈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. 온도가 중요합니다. 찬물을 그냥 때려 넣으시는데 20%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도만 가장 잘 맞춰주시면 환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오케이. 자,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이게 수조를 하다 보면 치어가 나와요. 나왔어요? 네, 나오거든요. 나왔어요? 네. 근데 그 치어를 나왔을 때 분리를 해야 되는지. 치어를 많이 키우고 싶으시면 분리를 하시고 숨을 공간도 좀 있고, 그리고 한두 마리 살아남는 거 그냥 그것도 만족하시면 뭐 분리하지 마시고. 아, 근데 뭐 나올 때마다 죽었어. 죽어서? 네. 먹혀가지고. 열심히 하십시오. 그럼 그 치어 분리법이 따로 있는 건지. 부화통 사시면 되죠. 그 작은 어항인데도. 네, 부화통 넣고 그 플래티 같은 애들도 꼬리 쪽 보면 눈이 보여요. 눈이나 이렇게 이제 약간 T
티가 나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옮겨주시면 됩니다. 아, 그 다음에 먹이 주는 법이 또 있을까요? 없어요. 왜 없어요? 먹이 주는 법이 어딨어요? 그냥 주면 되지.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먹이를 뭐 얼마 정도의 양을 준다든지. 고기들이 한두 번 아시잖아요. 한두 번 줘보면 이제 처음 딱 줄 때랑 그날에 처음 줄 때랑 두세 번 줬을 때 반응이 느려지잖아요. 네. 반응이 느려질 시점쯤에는 안 주시면 됩니다. 한번 쭉 돌아보면 아 얘가 충분히 먹었구나, 애들이 처지는 개체 없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죠. 제가 처음에 많이 줬잖아요. 네. 생각보다. 아 그렇죠. 네.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죠. 한번 줄 때 모든 네. 어종이. 그렇죠. 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항을 좀 더 늘리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네, 어항 선택 방법 중에 네. 제가 지나다니다가 한번 일체형 어항을 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거 저는 그게 너무 좋게 생각하거든요. 일체형 어항은 막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. 근데 나 이거 살게 이러면 항상 좀 생각해보고 살아 이렇게 하는데,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저는 그게 자꾸 땡기고, 이게 개인적인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땡기거든요. 왜 그런 걸 약간 이렇게 비추천을 하셨는지. 일체형 어항. 네, 일체형 어항.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제 저는 관점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어항 크기 대비해도 여과기가 작아요. 상면이기 때문에. 그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서 하고 구피 키우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미끼도 많이 끼고. 네, 여과가 작기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가 흥미가 떨어질까 봐. 아, 역시 이끼 끼고 이러는구나. 물고기 죽는구나. 네. 뭐 고장나네. 이거 하나 둘씩 고장나고. 네. 수족관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체형은 좀 안 써야 되지 않을까. 아, 생물한테 타격 뭐 그런 건 없는 거죠? 사실. 일체형은. 네, 이런 어항보다. 큰 타격은 없어요. 큰 타격은 네. 없지만 흥미가 떨어지죠. 추가 여과력을 추가하기도 힘들고. 아. 여과월 좀 더 하고 싶고 한데 여과기가 그건 상면으로 보통 돼 있거든요. 네. 자체 상면. 네. 추가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일체형 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. 이거 어떨까요? 일체형 어항은 제가 실험집에 제가 하나 놔드릴게요. 한번 써보시고 네. 생생한 후기를 이제 알려드리면 되겠네요. 자 아. 이렇게 합시다. 아, 그걸로 하시죠. 일체형 어항 한번 가시죠. 한번 일체형 어항 제가 마음에 드는 일체형 어항은 네. 아 오케이 알 그걸로 가시죠. 그냥 한번 경험해봐라. 네. 네.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경험해봐라.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아, 그 다음에, 아니요, 아직. 자, 수초 선택하는 거에서. 수초? 네. 초보자들,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초를, 인공 수초만 눈에 들어오거든요. 네. 근데 초보자들도 쉽게 이렇게 뭐, 그냥 세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초가 있을까요? 아니면 초보자들은 아직은 수초까지는 아닌가요? 왜냐면 뭐, 소일도 깔고 뭘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, 그냥 구피 키우시고 이럴 거면, 네. 수초는 인공 수초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아, 구피네. 네. 뭐 긁힌다 이렇게 하는데 딱히 그렇게 많이 긁히지 않을 겁니다. 네. 뭐 아무리 뭐 초보자 수초 뭐 무슨 수초 해도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일체형 어항에 초보자 수초 넣고 네. 막 먹이 많이 주고 이러면 네. 한 달 두 달은 못 가요. 아. 못 가요. 못 갈 수밖에 없어요. 산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. 먹이 조절도 좀 힘드실 거고. 그냥 그런 게 다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수초를 하는 것보다 인조 수초를 한 다음에, 근데 일단 고기부터 안 죽이는 거 하신 다음에 오케이, 오케이. 하고 고기 이제 이게 적응이 된 다음에 이제 초보 수초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? 바로 하시지 말고 어려워요. 네. 실패하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. 두세 가지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. 하나는 수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갑자기 백탁이 올 때가 있어요. 네. 갑자기. 그럼 그럴 때는 혹시 뭐 그냥 갑자기 그렇게 백탁이 올 때 상당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. 초보자 입장에서. 네. 그럴 때 최초나 뭐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게 제가 처음 생각난 건 일단 환수였어요. 네. 근데 환수를 했는데 뭐 다른 또 뭐 방법이라도 또 뭐 있는지. 환수하고 나서 어땠어요? 변한 게 없었어요. 제가 50% 정도 환수해줬거든요. 네. 그것도 해수였어요. 네. 진짜 엄청 예민하게 해서 그 염도도 맞추고 해서 와 염도도 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잘했다 했는데 변한 게 없더라고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날은? 다음날은 갑자기 변해 있더라고요. 네. 제가 손대고 나서 네. 뭐 할게요. 활성탄이라고 있어요. 숯. 활성탄을 파는 게 있거든요. 네. 기성으로 파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수나 담수나? 네. 아, 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. 급작스러운 백탁이 내용 잡히고 평상시에도 들어간 수저랑 안 들어간 수저랑 그 투명도가 다른 탁도가 다른데 왜 안 알려주셨어요? 이거는 잘 안 이거는 좀 알면 안 돼요 아직? 아니요. 다 알려주실 텐데 아. 그냥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게. 아.
아, 쓰시는 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. 네. 활성탄 쓰고 안 쓰고의 그 물의 탁도 차이가 또 납니다.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활성탄이 들어가면 또 달라요. 그럼 활성탄을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죠. 아. 생물이 폭탄까지 맞는 상황일 거예요. 아. 그럴 때는 고기가 다 죽는 폭탄이면 엎으셔야죠. 아. 자, 갑자기 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과기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. 네. 여과기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커질 때가 네네, 있단 말이에요. 네네. 진짜. 네. 외부 여과기. 왜냐면 예, 외부 요인을 이렇게 귀 들어보면 이게 여과기에서 소리가 갑자기 크게 나요. 어, 어디가 그게... 필터가 막혔을 때 아. 보통 그래요. 아. 막혀서 물은 안 도는데 모터는 돌고 있으니까 과열. 그럼 고장난 건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어디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막힌 있죠. 거다. 막혀 있다. 아. 네, 그건 100%예요. 그건 100%다. 네. 돌아가는데 네. 소리가 심 소음이 심해진다. 이런 건. 그때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. 저기 저 스튜디오 복도까지 빙 소리를 내고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아. 물이 수위가 너무 증발해서 낮아져서. 아, 낮아져서. 그러다 보면 이제 좋지 않으니 좀 불나겠죠. 아, 계속 돌아가니까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인데요. 어,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, 예. 어항을 꾸미는 노하우가 있으면 좀 이렇게 설명해주면. 왜냐면 이제, 뭐, 레이아웃은 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 스튜디오 DK의 레이아웃을 보면, 와, 멋있다, 멋있다 하는데, 약간 꾸미는 거에 노하우나,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냥 어디 갔을 때 유목들이 예쁜 게 있다 딱 그 유목이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. 그럼 아 이걸로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겠다 그대로 딱 세팅을 한 거고 돌이 또 예쁜 게 있다 아 이걸로는 이렇게 세팅하면 예쁘겠다 아. 뭐 이렇게 주워오는 나무들도 아 이거 주워서 돌이랑 쓰면 예쁘겠다. 그 예를 들어 어항을 세팅 전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. 구상이 없어요. 아, 구상도 없다? 네. 아. 그냥 수족관 가서 보고 네 아, 이걸로는 이렇게 꾸미면 예쁘겠다. 어떻게 구상을 해요? 유목이 모양이 다 다르고 돌이 모양이 다 다른데.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찾으러 가는 건지 이제 저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소재를 보러 갑니다. 아.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메인 유목들은 또 이런 데 어울리잖아요. 예. 이런 것들 조합을 해서 아 이건 이렇게 써야겠다. 예. 한 번에 되지 않아 이건. 계속해서 모아놨다가 예. 한 번에 또 쓰고 아. 그 일체형 어항 약속 지키시고. 어 일체형 어항 해드릴게요.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? 집에? 네. 아, 대리님 네, 되게. 네, 제가 불화 조장을 해보겠습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5차 아쿠아 대담을 통해서 초보자들이 뭐 약간 다 아시는 질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한 6개월 정도 물생활을 하면서 좀 지내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걸 적어놨다 이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카페나 저희 애니멀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. 자, 5차 아쿠아 대담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6차 아쿠아 대담 주제는 또 뭐죠? 네. 바닥재에 따른 물고기의 발색 연출하기. 바닥재나 환경. 네. 저번에 물태기에서는 습성을 지켜주는 사육에 집중을 했다면 습성 말고도 이제 이번 거는 뭐 그 물태기 극복 2편으로 볼 수 있는데 아. 바닥재나 이런 환경에 따른 물고기 발색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하는 거거든요.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, 안 클 것 같아요? 똑같은 고기예요. 별로 안 클 것 같습니다. 거의 거일 것 같죠? 네. 큽니다. 아, 예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네. 자, 6차 아쿠아 대담에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5차 아쿠아 대담의 애니멀로 TV의 테드. UFO다! 구독과 좋아요! 애니멀로 TV